안녕하세요. 지식근자 김수훈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보통 그냥 라면 먹으면 그냥 뭐 싼 거 맛있는 거 뭐 이 정도 뭐 먹긴 하죠. 네, 나도 그러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건 뭐 광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한번 리뷰로 먹어보는 거예요. 이미 근데 좀 많이 먹어보고 리뷰하는 거라서 오늘은 그냥 뭐 맛의 느낌이 그냥 어떤지만 좀 얘기를 해보고 그냥 개인적인 사견 뭐 이런 걸 좀 얘기해보려고. 그래서 준비한 게 이 우리밀 통밀라면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만든 곳은 새롬식품이라고 있어요. 새롬식품이라고 있고 공장이 완주에 있대. 공장은 완주고 근데 이제 그 유통 판매원이 있는 곳이 그 구례에 있어요. 구례에 있는데 그 엄마랑 아빠가 그 명절 전에 이제 외갓집을 미리 갔다 온 거야. 외갓집을 미리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박스를 하나 갖고 오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잠까지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이 구례까지 가가지고 이걸 그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본다고 이거를 이제 통밀라면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몇 번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은요 일단은 구조는 되게 심플해요. 네, 일단 이 면이 네 이게 밀로 만들었대요. 약간 이건 내가 보기에는 진라면 면발 아니면 안성탕면 면발 같은데 그러니까 생긴 건 비슷해요. 진라면하고 안성탕면하고 비슷한데 아니면 삼양라면? 그러니까 흔히 신라면 말고 나머지 각 그 제조사 브랜드들이 그런 기본적인 라면 레시피? 라면의 그 면발하고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스프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큰 게 분말이고 작은 게 건더기인데 대신에 이게 이 제가 이 봉지가 좀 그 쉽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어서 스프를 한번 내용물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분말은 좀 뭐라 약간 색깔이 약간 그 빨간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갛다기보다는 약간 좀 약간 이 갈색빛?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뭐 미술 전공도 아니어가지고 하여간 약간 이게 뭐 진라면, 안성탕면, 신라면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스프 색깔이 좀 밝아요. 그렇고 이 여기 건더기는요 여기 건더기는 요 자세히 보면 좀 버섯이 많아요. 그리고 버섯, 뭐 파, 당근, 그리고 뭐 미역 뭐 이런 뭐 등등 약간 그 버섯은 약간 신라면 아니면 진라면에 버섯이 있나? 아 진라면은 콩고기가 있지 수단 맡겨주면요. 그리고 그 미역 건더기는 진라면 그리고 진라면 안성탕면 그리고 파 이거는 진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스프의 느낌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이 건더기 스프는 뭐 약간 진라면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고 순한 맛 그리고 이 분말 같은 경우도 약간 진라면 순한 맛? 약간 스낵면? 약간 그런 쪽 느낌 같거든요. 일단 뭐 매운맛은 안성탕면 이런 쪽은 아니야. 안성탕면하고는 좀 비슷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이 라면을 끓여와 보도록 하겠어요. 면을 끓여왔는데요 일단은 네 한번 그냥 대충 샘플을 한 좀 건더기랑 골고루 퍼서 보여줄게요.
해가지고 막 미역건더기도 있고요. 버섯, 당근, 뭐 파도 있고. 어. 대충 뭐 이런 건더기 구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면을 면 느낌은 안성탕면. 면 느낌은 이거 안성탕면이에요. 물론 안성탕면하고 만든 재질은 좀 다르긴 한데. 물론 면의 면발의 맛은 아마 살짝 차이가 있어요. 살짝 차이가 있는데 식감은 안성탕면하고 비슷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안성탕면 좋아했나? 한 번 더. 약간 버섯 건더기가 뭔가 덜 익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면발이 사실 뭐 엄청 그렇게 탱탱하진 않아요. 이게 우리밀 통밀라면 뭐 우리밀 약간 뭐 이런 그 막 그 우리밀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강조하는 라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름에 튀겼는지 안 튀겼는지 알 수는 없긴 한데 일단은 기름에 그 대놓고 튀기진 않는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지. 면? 그치. 근데 면에다가요, 그, 튀겼단 얘기는 없네. 그냥 제품의 특징. 통밀가루를 만들어서 담백한 맛. 표고버섯과 쇠고기 국물 맛이 어우러진 구수하고 시원한 맛. 이라고만 나와있어요. 국산 우리밀 썼다. 근데 뭐 면을 기름에 튀겼다 이런거는 안 나와있거든요. 근데 겉면은 아니야. 근데 이건 또 겉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면발의 생김새를 보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름에 튀기긴 했어. 아! 이게 기름에 안 튀기면 면맛이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딱 그 라면 맛이 그 입에 착 그 감기는 맛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라면을 한 30년 조금 안 되게 먹어봤나? 아니면 30년 넘게 먹었나 내가? 내가 몇 살부터 라면을 먹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먹었으면 그럼 내가 30년 먹은 거고. 면의 향이 그 이제 약간 스프 향이 좀 강해요. 이게 스프 향이 좀 강한데 국물을 따로 그냥 면 좀 담가서 먹을게요. 국물을 면은 먹어보 국물은 먹어보면요 약간 살짝 좀 그 약간 구수한 쪽으로 그 얼큰한 향, 약간 그 구수한 쪽 그 칼칼한 거, 그 칼칼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고추 이런 거 안 넣는데, 그러니까 고추 스프 이런 거 없는데 좀 약간 그 여러분들 그 장터에서 그 국밥 먹을 때 그 칼칼한 그 국물 있잖아요. 약간 뭐 육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밥이라든지
약간 그런 국밥 먹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약간 근데 그게 그 안성탕면이거든요. 안성탕면이 원래 그쪽인데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진라면 순한맛보다는 좀 그 그러니까 진라면 순한맛이나 안성탕면보다 뭐 얼큰한 맛은 좀 덜한데 뭐 둘 다 그 얼큰한 계열은 아니죠. 진순이나 뭐 안성탕면이나. 근데 얼큰함은 조금 덜한데 약간 간을 맞춘 향은 좀 더 강해. 그래서 그 약간 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좀 짭짤한 거 먹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밥도둑? 약간 그 그래서 지금 밥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밥 말아먹게끔 만드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의 라면 같아. 자 그러면요 저 마저 먹고 마무리 할게요. 아이고 아우 배부르다. 아우 제가 습관적으로 이게 제가 원래 이거 촬영 안 할 때는 그냥 먹고 바로 치우잖아요. 근데 아니 내가 아니 오늘 그 습관적으로 다 먹고 나서 다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카메라 준 거예요. 네 어쨌든 뭐 먹었는데 이게 내가 여태까지 먹어보면서 이게 느끼는 거지만 밥을 안 말아 먹을 때가 없었어요. 밥을 항상 말아 먹었고 사실 내가 라면에다 밥을 말아 먹는 이유는요 그냥 좀 국물 남기기 귀찮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까 여기 있었던 그 밥 그 하나 정도를 좀 뭐 그 어느 정도 좀 이 그 면을 좀 밥 위에다 얹어 먹으면서 그 위에 있는 그 국물 스며든 밥을 조금 떠먹고 나머지 밥을 딱 비비면 딱 그 국물이 싹 클리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니까 오 어느새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그 그냥 한 그릇 원샷 할 수 있는 딱 그런 국밥의 맛이다. 약간 국밥 같은 라면 맛. 약간 그 안성탕면보다 조금 자극적이진 그러니까 그 안성탕면하고 그 맛을 비교를 하자면 진라면 순한 맛이라고 그러면 진순이나 안성탕면은 약간 매워요. 아주 약간 맵고 약간 이 통밀라면은 약간 그 후추는 안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냥 후추향 같은? 약간 그런 향이 조금 더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향 때문에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향 때문에 먹고 그래서 조금 자극적인 방향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라면이 뭐 자극적이지 않은 라면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없더만. 그 뭐 저기 다른 브랜드 특정 상품 언급하기 좀 그렇긴 한데 거기도 뭐 건강하다는 컨셉으로 뭐 만들었다고 하지만 거기도 좀 스프가 꽤 자극적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그냥 면발이 국산이다? 면발이 국산이라는 점에서 딱히 가산점? 그쵸. 근데 그 면발이 국산이라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딱히 뭔가 그 굳이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먹고 싶지는 않는? 굳이 내 돈 내 사나고 싶지는 않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는 안 팔잖아요. 서울에서 안 팔고 굳이 저거를 살려면 저기 호남 지역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전주를 가든 구례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해야 되잖아. 굳이 거기까지 원정을 갔다 와야 되는? 아니면 뭐 배송을 받아야 되는? 약간 그렇다 보니까 그냥 생각날 때 그냥 만약에 온라인으로 배송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사겠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내 돈으로 살 생각은 없는? 그냥 뭔가 그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라면이에요.
근데 뭐 맛은 먹을만 하니까 다 먹었겠죠? 네.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드셔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글쎄요.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건 못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지역의 시장 가면 아마 그 라면으로 그 라면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뭐 끓인 라면을 판매할 수도 있고 분식집들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 시장가에 있는 분식집 가면 시골 재래시장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는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재래시장 이런 데 가기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뭐 어쨌든 요즘 소상공인들 되게 힘 많이 내시고요. 네,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 아우 배나.